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됐어, 조금. 자, 해서 짜란 먹기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는 잠결에 인사를 드려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여러분, 에이스의 잔입니다. 오늘이 제가 개천에서 용나지라는 프로그램의 결승전이 있는 날이라 좀 많이 떨리는데 종일이 습득했어요. 우리 초리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 하루 일과는요, 일단 샵 들어가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프로그램 촬영을 다 하고, 이 컨텐츠가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촬영 일자가 5월 22일이에요 에이스와 초이스가 이제 4주년을 맞았는데 4주년 기념으로 팬분이 전시회 비슷하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촬영이 끝나면 그걸 보러 가요. 사진 찍고 와가지고 집으로 와서 씻고 취침 하니까 뭔가 되게 느낌이 이상해. 휴식, 그게 제 하루 일과입니다. 오늘 재밌을진 모르겠지만 저희 일과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해요. 샵 들어와서 이제 꽃단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옷을 다 갈아입었는데요, 메이크업실에서 어디에 놓고 찍기에 좀 약간 여건이 약간 마땅치가 않아서 메이크업을 다 받고 다시 카메라를 켜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바꿔 올게요. 바꿔 와서 다시 켤 테니까 조금만 있어주세요. 이따 만나요. 안녕. 메이크업이랑 그 끝났고요. 배고프니까 밥을 일단 먹고 다시 켤게요. 이따 봐요. 와우, 네 여러분, 개천에서 용나지를 촬영을 가는 중인데, 아 날씨가 너무 좋아. 제가 오늘 개천에서 용나지 이제 결승전 촬영을 하러 가는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네, 라이브 커머스 딱 켜졌어요. 와, 켜졌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에서 메인보컬과 김두희 막내 그리고 만다린 프린스 감귤 왕자를 맡고 있는 찬입니다. 제가 또 귤농장의 아들 아닙니까. 오늘은 귤을 팔아볼 생각입니다. 와, 귤. 귤에 대해서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죠. 그 겨울철에 나는 계절 식품이에요. 감기 예방에 좋은 비타민C가 들어있고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 정말 정말이다 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했어요. 귤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늘 촬영이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감귤나무에 핀 꽃 보내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감귤나무 예쁜 하늘. 저는 나머지 공부를 하러 다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 회의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난 귤 사랑해 잘해야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에서 메인 보컬과 김두희 막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에서 메인 보컬과 김두희 막내를 맡고 있는 만다린 프린스 대전 프린스 감귤 왕자 찬입니다. 하우스에서 재배를 많이 시작하면서 계절을 크게 구애받지 않고 오늘 얼굴 좀 약간 덜 부은 것 같은데? 네 이제 좀 있으면은 저는 이제 촬영을 들어가야 돼서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실 거라 믿고 여러분들 믿고 잘 하고 올게요. 네 여러분, 모든 스케줄을 다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 피곤해. 좀 쉬다가 이제 운동을 가야 되는데 운동 갈 수 있겠지? 힘내보자. 동훈이 형이 추천해준 아티스트 노래 너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사운드 문제로 못 쓸 것 같으면 노래 제목만 이렇게 자막으로 No Blueberries. 일단은 편안하게 쓸까?
얼굴만 좀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씻고 와서 이제 운동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동 갔다 와서 바로 자야지. 일단 운동 갔다 와서 여러분 다시 켜도록 할게요. 네, 운동을 다녀왔습니다. 힘들어. 이제 해야 될 게 사실 없어요. 이제 휴식인데 골무를 좀 벗어볼까? 제가 별명을 지었어요. 골무라고. 네, 그러면은 저 찬이는 씻고 오겠습니다. 이제 일단 씻고 올게요. 씻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되게 좋았던 게 우리 저희들이 이제 4주년 기념으로 꾸며주신 카페에 가서 어떻게 꾸며주셨는지도 보고, 가면은 솔직히 저희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냥 오늘 이렇게 갔는데 팬분들이 계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었고 전에 오셨던 분들 다 이렇게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답니다. 자주자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간간이 얼굴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더 열심히 활동해야죠. 벌써 이제 브이로그 그 전에 인사를 드릴 시간인데, 재미가 너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에이스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저의 일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브이로그를 많이 봐주세요. 어쨌든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찬이의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에이스와 함께.